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교재로 가볼게요. 금융하철인데, 우리가 이제 350페이지로 가시면은, 35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부동산 증권하철에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나왔는데, 자, 이제 그 11월달, 12월달은 우리가 입문과정입니다. 기초. 그래서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평가까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커리큘럼이 이제 1월서부터 3월까지 3개월을 기본 강의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하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를 해서, 이론을 철저하게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기출문제를 요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1월달서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35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증권이라는 자체 의미가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잠시 페이지 35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이 별표를 좀세개 정도 쳐보세요. 이 표에. 그래서 자, 이게 엄연히 이제 그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을 그 어떻습니까? LTV가 70%까지 빌려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도가 저당시장의 구조가 1차 시장하고 지금 보시면 몇차 시장 있죠? 2차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두 가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고 저당 채권이라는 걸 넘겨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왜 부채 금융의 채권은 이 채자가 빌릴 채자죠. 그래서 이제 문서를 시켜서 차용증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그다음 2차 대출 기간은 2차에 매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고, 그다음에 얘가 투자자한테 증권을 또 발행하죠. MBS를 발행해서 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자, 제가 요걸 이따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뒤에. 그래서 이제 요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제 적고요. 자,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 절이에요. 장기 절이.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가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몇차 시장과 몇차 시장이 있어요. 1차와 2차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면서 자, 차입자가 있습니다.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겠죠. 갑돌이한테 이제 보통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주택이어야 돼요. 꼭 주택이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우리가 A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줘요. A은행이.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대출해주면, 근저당 설정을 해서 주택에 대한 저당을 잡은 다음에 채권이라는 걸 넘기겠죠.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가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하고요. 대출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얘가 금고가 있어요. 두 가지 금고가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습니다. 채권. 자, 지금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이 부족하고 채권이 늘어나니까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게 채권에 대한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통 HF라고 하거든요.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해요. 유동화 중개기관. 자,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주게 되면은 이 채권을 얘한테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이 줄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수 있죠. 그래서 이걸 유동화 시키는 거예요, 공사가.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2차 대출 기간이 되고요. 2차 대출 기간이 되고,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을 하나만 상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하나겠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이 저당을 모아놔서 상품화 시켜요. 상품화 시켜서, 우리가 투자자한테 이제 보통 기관 투자자거든요. 투자자한테 자금을 갖고 와서 보통 우리가 투자자는 기관 투자 많이 투자합니다. 연기금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쪼개서 증권화 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증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권 썩어서 원래는 증권이지만 채권 형태로 발행한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MBS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럼 MBS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주택이라는 게 생략이 되고요. 모기지가 저당이고 백이 담보예요. 담보고 S가 증권이거든요. 그럼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그냥입니까? 이걸 증권화 시켰습니까? 증권화 시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렇죠? 아까 채권을 넘긴 거잖아요. 그죠? 넘겨서 채권은 남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 조달이기 때문에 부채금융이 됩니다. 부채금융이 되고. 그럼 이 투자자가 저당 투자자가 되면서 이자를 먹어요. 저당 투자자가. 그럼 저당 투자자가 이 저당 수익률이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거랑 똑같았냐면 여러분들이 국공채라고 들어오셨죠. 국공채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좀 안정돼 있습니까? 이거랑 이제 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공채에 대한 이자 수익은 높겠어요? 이자 수익은 좀 낮겠어요? 낮죠. 그래서 만약에 연 1.9% 되면 요거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당 수익률이 한 2.2% 되면은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잘 쓰셨는데 뭐 이걸 5.5% 지금 상황이 안 맞거든요. 그죠? 5.5%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여기는 차입자와 그다음에 A은행 이렇게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통 우리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입니다. 주택 자금을 담보 대출해 준 대출 시장이고요. 자, 여기는 이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것을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그럼 현금화가 유동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이 높아져요. 그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2차 저당 시장. 저당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되죠.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다르죠.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라고 하셔야 되죠? 1차.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만 더 들어갈게. 차입자와 2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또 유동화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니까 얘는 채권을 반드시 팔지 않고 자기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도 하고 없을 때 팔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돌아가는 그 상황은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1차 금리가. 왜냐하면 지금 얘가 대출 금리를 냅니다. 대출 금리. 그 다음에 얘가 받는 거는 저당 수익률이죠. 그죠? 우리가 이 대출 금리는 보통 고정금리니까 한 4% 된다면 얘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얘가 2차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아까 만약에 연 아까 몇 퍼센트를 했죠? 2%라면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국공채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1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된다 그래요. 몇 차가 높아야 된다? 1차. 그러지 않으면 유동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만 갈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인 것만. 자,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35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4번에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당시장의 구조가 세 번째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몇 차라고 되어 있어요? 1차. 굵은 곳이 위주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주택자금공급시장은 몇 차라고 되어 있죠? 2차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1차와 2차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은 1차는 어떻게 돼요? 아까 차입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밑에 1차는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차입자고 저당대출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A은행으로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서 해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 대출자들은 일반 수요자가 되지만 건설업자도 우리가 저당 설정으로 자금을 대여받아요. 공급도 늘어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당 채권을 반드시 유동하여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자금이 여유가 없으면 2차에 매각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은
일본에 가시면 이차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돼 있죠. 투자자한테 동그라미. 투자자가 나오면 1차예요. 2차 저당 시장이에요. 2차. 그래서 2차는 2차 대출 기관 등이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 자금을 조달해서 1차의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입니다.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고. 넘겨 보세요. 그러면 저당 대출 채권 만기까지 대출 기관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채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유통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에 보유한 저당권을 매각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4번 별표. 아까 제가 차입자는 1차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2차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차입자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별표. 자, 2차 저당 시장에 저당대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몇 차에서 하는 거죠? 2차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주택저당증권 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의만 보세요. 이번 과정은. 의의가 저당대출기관 또는 저당회사 기타 기관투자 사이에 자신에게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MB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MBS. 그래서 이것만 좀 잡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잡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2번에 저당채권의 유동화의 파급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1번서부터 지금 4번까지가 다 기출인데 1번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 미리 쳐보세요. 자, 금융기관들은 많은 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재원이 있으면 자기가 유동을 안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유동을 하면 다수라는 것 동그라미. 그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정부 입장은 주택자금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고 대출기관은 장기대출에 따른 우리가 아까 유동화가 되니까 현금화가 되죠.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자, 지금 침체된, 자, 우리가 이 저당채권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이 만약에 침체됐으면 자금의 흐름을 외국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전페이지 가시면은 35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그 동그라미 2번에 35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지금 MBS보다 ABS가 더 넓은 개념인데 자 ABS는 아까 MBS는 이따 보금자리론을 보겠지만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거든요. 그래서 증권화 시켰기 때문에 주택만 들어가는데 이 어셋이라는 건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이 더 좁은 개념이에요? 자산이 넓은 개념이에요? 이 안에 MBS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가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유동화 증권이라고도 해요. 그럼 요거는 주택입니까? 모든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기억만 체크하세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채권 들어가고 유가 증권, 주택 저당 채권이 이제 아까 이 주택 저당 채권이 넘어왔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에요. 찾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ABS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권화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그죠? 현금화 시켜서 자꾸 자금을 융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제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가볼게요. 보금자리론이 페이지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358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한국택금연구사의 업무가 맨 밑에 가시면 주요 업무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맨 밑에. 찾았나요? 요거. 자, 주요 업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아까 제가 7, 8을 보시면 단기예요. 10년 이상 장기예요. 고정이죠. 장기 고정. 그래서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모기지론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한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좀 전에 지금 공사가 그냥입니까? MBS를 발행했습니까? 발행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MBB라는 것은 나중에 할 거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 기초 및 담보로 유동화증권 MBS, MBB를 발행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판매함으로써 채권시장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MBS를 발행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주택 보증을 해줘요. 얘는 이번에 가시면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냥입니까? 보증서를 발급합니까? 밑줄, 그죠? 발급을 해서 주택 건설업자들에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 자금에 대한 주택 보증 지원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이번에 주택 보증 공급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3번에 별표 쳐보세요. 자, 이 보금자리로는 요즘은 기본적인 것만 나오고 잘안 나오는데 3번에 별표를 3개 치시는 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연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요거 위주로 이제 얘기해 보겠는데 들어갑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금 여러분들 3번에 주택연금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이. 자, 일단 요거는 아까 공사와 연결시켜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만 60세 이상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그냥입니까? 담보로 했습니까? 종신이 사망할 때까지거든요. 이제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별표를 3개 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금자리로는 요즘 출제가 잘안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넘기셔서 뭐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좀 해주는 거 위주로 갈 테고요. 그러면 넘기시면 잠깐 요것만 볼게요. 보금자료로는 맨 밑에 넘기시면은 신청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게 360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1번에 신청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민법상 성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 돼요. 그죠? 보금자료로는. 그 다음에 주택수는 무주택을 전제로 가잖아요. 근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구입용도 안에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주택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처분 갈 걸로 간 다음에 자, 뭐, 소득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 대상주택이라는 거 발표. 아까 제가 보금자료로는 그냥 있어야 돼요? 꼭 주택이어야 돼요. 등기부동산 직택이어야 되죠? 그래서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 시세가 9억, 자, 6억입니다. 6억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도 바뀔 수가 있는데 안 바뀌는 건 오른쪽 2번에 가시면 최대 LTV가 70%예요. 오른쪽 맨 위에. 찾았습니까? 70%라고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1억 중에서 7천만 원을 다 땡겨준다는 거죠.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대출 기간 아까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15, 10, 10년, 15, 20년, 3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저번 시간에 왜 원리금 균등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5까지 보시고, 제가 오늘 해드리는 건 주택연금입니다. 넘기시면은 너무 중요해서, 페이지 가시면은 363페이지에 주택연금제도 5번입니다. 363. 발표를 3개 치세요. 자, 363페이지에 5번 가시면, 밑에 주택연금제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1, 2월, 3월 달에 다시 한번 천천히 가겠지만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 얘가 먼저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을 해요. 첫 번째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신청을 해서 어디다 신청을 하냐면 좀 전에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봤죠, 그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얘네들한테 신청을 해서 얘가 이제 하는 업무가 뭐냐면,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가입요건을 심사하겠습니까? 가입요건을 심사하겠죠, 그죠? 책은 없어요. 저 보세요. 가입요건을 심사한다. 가입요건을 심사해서 가입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럼 얘가 보증료를 내겠죠. 초기 보증료를 냅니다. 초기 보증료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초기 보증료를 이제 받고 저당권 설정을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 심사를 다 끝나게 되면은 자, 두 번째는 은행, 금융기관, 은행한테
여러분들 왜그 실무를 하신 분들은 왜그 어떻습니까? 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거든요. 그죠? 그걸로 대출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면 온라인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얘와 그 계약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대출 약정 계약을 합니다. 대출 약정 계약을 해요. 그래서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자, 어떻습니까? 얘한테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잡기가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연령이나 이런 건 이따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연금을 신청하려면 그냥입니까?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야 됩니까? 가서 그냥요 가입요건을 심사받아야 돼요. 받고 보증료를 얘한테 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면 얘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주면 얘와 대출 약정을 계약을 체결해요. 얘를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그럼 연금을 수령하는 거는 주택공사예요, 이 금융공사예요, 은행이 수령해 주는 거예요. 은행이 수령해 주는 거. 이거 알아야 이 내용이 읽혀져요. 아시겠죠? 그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개요로 갈게요. 개요로 가시면 이따 보겠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둘 다가 아니라 한쪽만 60세면 돼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아무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다고 돼 있죠. 자, 아까 이 공사가 그냥 있어요. 보증을 해줬어요. 국가가 보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금자리로는 이제 모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영모기준이라고 그래요. 담보를 해서 연금을 타니까.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서 가입자의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요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밑에 가입요건 배표. 자, 부부 중 한쪽이, 자, 둘 다예요. 한 명만 60세면 돼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근데 넘기기 전에,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지금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적지 않는데 이 60세를 55세로 인하될 가능성이 커요. 55세. 지금 넘기고요.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그, 이번 가기 전에 이제 니은의 확정 기간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가 연소자가 이제 만 55세 74세 중에서 이제 확정 기간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 보유수는 밑에 기억의 1주택이고 부부 기준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9억 초과해서 2주택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근데 일단 3번에 가시면 거기 대상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게 뭐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는 게 12, 16 정책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강남이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9억은 고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12억이 시가인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가가 이 공시가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가의 9억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확정기간은 확정기간을 두는데 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우대방식은 보통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요. 우대해줍니다. 그런데 부부 모두 종신보장은 부부 다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보게 되면 이용 제한은 기억의 주택 일부만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판매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제외돼요. 근데 지금 뭐가 검토 중이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해주려고 합니다. 검토 중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8번에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박스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박스에. 자, 이거는 안 바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 더 많고 대출 잔액이 작다는 건 뭐냐면 상환할 금액이 대출 잔액이라는 거는, 자, 이 할아버지가 5억을 담보로 해서 5억을 연금을 타시기로 했는데 4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1억이 남습니까? 남은 건 상속인한테 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 가격보다 잔액을 더 연금을 많이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5억을 담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해서 6억을 탔어요. 그냥입니까? 1억이 빵꾸 났습니까? 부족해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얘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연금의 지급은 밑에 D급법만 변동금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D은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얘는 초기에 수수료가 없어요.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면 초기에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의 지급 방식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 그냥 월 지급을 계속 일반적으로 주는 거고 확정기간은 거기에 선택한 일정기간마다 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상환은 자,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안 해줘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5억을 이제 수령하기로 했는데 대출이 2억 5천이 있다. 그럼 2억 5천 상환하면 2억 5천만 받으라는 얘기죠. 그죠? 상환 목적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대 방식은 우대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따라오세요. 보금자리론. 자, 이건 연금을 타는 겁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까? 빌려서 갚아서 자기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요. 주택연금에 대한 거는 그냥입니까?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습니까? 받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자, 얘는 1차와 2차 시장에 대한 MBS는 물어보지만 보금자리론은 요새 잘 안 물어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달 바뀌기도 하고 요즘은 주택연금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60세지만 55세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다음에 9억이 시가지만 지금 공시가격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자, 또 뭐가 문제냐면 오피스텔은 안 되잖아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내년에 바뀐다면 무조건 얘가 떠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문과정은 보금자리론 같은 거나 이 주택연금은 실생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염자한테 보는 건 370페이지로 가볼게요. 370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제가 얘와 얘를 좀 비교할 겁니다. 370페이지는 이제 자금을 융통하는 게 부채금융이, 지분금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뭐냐면 자기의 돈을 이게 어떻습니까? 자기 걸 팔아서 융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부동산 투자회사를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회사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상법에 의해 적용받아요. 영어로는 니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츠 회사를 설립시켜요. 설립시켜서 자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주식 공모. 그럼 주식을 공모해서 얘한테 현금을 받으면 주식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왜 제가 앞쪽으로 다시 오시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오게 되면 페이지 32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322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아예 안 했나요? 간단하게 했죠. 그죠? 그럼 잡을게요. 거기 보시면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 지분은 여러분들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자금을 융통해요. 그럼 이 회사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했습니까? 주식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걸 띄워줘서 얘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분금융이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 조달한다고 나와 있죠. 지분이란 투자자들이 가진 회사의 종주식에 대해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가 현물이나 현금으로 같은 지분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자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배당을 받아요. 거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요? 그럼 투자회사가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이게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볼게요. 요게 부채금융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입자가 지금 아까 돈을 빌려서 채권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이요 차용증이에요. 그러면 그냥 했어요? 돈을 빌렸어요. 빌렸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이요 이 차용증을 넘겼어요. 넘기고 얘는 차용증을 여기에다가 넘겨서 상품화 시켰죠. 그런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차입자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을 자기 지분을 판 겁니까? 얘는 돈을 빌린 겁니까? 빌렸어요. 따라서 채권. 그래서 MBS와 ABS는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이 아니에요. 채권형 증권이 따라서 채권형 증권.
그럼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을 먹어요? 얘는 이자를 먹어요. 이건 무슨 금융이겠어요? 부채금융이면서 이건 부채증권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채금융 보고 계십니까? 찾으셨어요? 부채금융은 자 아까 칠판을 보시면 아까 차입자에 그냥요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발행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갖고 왔다가 공사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공사도 지가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남의 걸 자기가 써서 은행을 돈을 우리가 공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럼 공사가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타인 자본을 조달했어요. 그게 부채금융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금융이 지금 저당이 저당권 설정해서 하는 것이 부채금융이고 신탁증서금융은 나중에 제가 담보신탁으로 따로 얘기할 거고요. 따라서 MBS. 그럼 주택저당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따면서 ABS 찾았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다 요게 그럽니까? 채권형 증권입니까? 그럼 요걸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건 무슨 금융이고 요거 리츠는 무슨 금융이고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이걸 와꾸를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분금융 할 거거든요. 무슨 금융 할 거다? 지분금융. 그래서 넘겨보세요. 우리가 다시 370페이지 가시면은 자 37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단어가 있죠? 쳐셨나요? 요거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특징하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 법에 투자회사가 어떤 것들만 있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츠라는 회사가 굉장히 요즘 아마 사이트 뒤져보세요. 리츠가 굉장히 또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소유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유 지분.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거의 주로 사용합니다. 업무용을 오피스텔 같은 투자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배당을 해야 되죠. 배당을 90%까지 배당을 하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회사는 우리 배당을 보통 해주려고 그래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얘는 투자자를 위해서 배당을 목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부 유보로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MBS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채권형 증권입니까? 그럼 이건 이자를 먹는 거죠. 자, 이거는 주택이니까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당 수익이 나오면 이것도 배당해주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막 투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는 게 왜냐면 자, 지금 만약에 이게 태열한 건물 500억짜리면 얘가 10만 원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소수의 투자자가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까? 확대해서 형평성이 맞고요. 자, 간접 투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얘는 부동산에 투자했나요? 주식에 샀나요?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현금화가 환급성이 높고요. 수익성도 있는 게 전문가가 또 수익을 내죠.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을 해보면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손실이 와요. 아까 요거는 국공채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시세 차익은 있지만 그냥이다 원금 손실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좌측에 370페이지 가시면 개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나요? 자, 밑줄 쳐보세요. 그냥입니까? 소액 투자자입니까? 지분권을 판매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한테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리츠라고 합니다. 보통 뮤추럴 펀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네 번째 보시면은 제가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그럼 특징을 가볼게요. 그 부동산의 지분을 소액 단위로 평준화, 증권화 시켜서 소액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끔 평준화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리츠 같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죠? 그죠? 소액으로.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식은 망해도 회사는 다 망하지만 부동산이 살아남잖아요. 그 안정성과 황금성도 높죠? 자산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거는 자 지금 주식을 공모한다는 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냥요 회계 감사를 받아요. 투명성이 또 확보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자 투자에 대한 운영에 따른 분류가 자기관리라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일단 제목을 불러볼게요. 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자기관리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 가지 회사인데요. 일단은 실체 여부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실체 회사냐 아니냐. 그래서 실체 여부로 본다면 자기관리 위치는 실체 회사예요. 실체 회사. 그래서 실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근 임직원이 상시 근로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 위탁관리는 그냥입니까? 남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오늘 참 재밌는 건데 자 우리가 IMF 때 왜 극동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대규모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냥입니까? 하청업체도 망하죠. 실업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은 회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한시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걸 회생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을 구조조정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실체가 아니라 명목회사예요. 명목회사. 그럼 회사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없어요.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다. 고용할 수가 없다.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 얘네들은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깁니다.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요까지만 오늘 가도록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자기관리 투자 운영에 따른 분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맨 밑에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얘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실체 회사가 없어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력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한다까지만 가져가세요. 근데 아까 위탁관리는 지가 합니까? 자산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원 고용 상근임을 둘 수 없죠. 기업구조조정 투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투자 운영을 자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그럼 제가 아까 왜 IMF 때 극동건설이 부도났죠. 그럼 법정관리 들어가게 되면 자 현금화가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밑에 가시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은 1번만 체크하세요. 기업이 채권금융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법정관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자산관리회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이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탁을 받아서 투자업무를 수행해서 부동산 취득관리 처분 개발하는 자문 업무를 하고 어떤 그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제외한 그 취득관리 처분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저자분이 제목을 적으신 게 부동산 증권이었어요. 무슨 증권이 있다? 부동산 증권. 자, 이게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냐면 부동산은요 제일 단점이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황금성이 낮습니까? 낮아요. 그죠?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내일 집을 팔려고 해보세요. 바로 팔립니까? 바로 안 팔립니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자, 건설회사가 부동산 없다는 거는 자산이 없어 그래요?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 일원들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따로 증권화. 근데 이 MBS와 ABS는 주식입니까? 채권 형태의 증권입니까? 그럼 이건 그냥요 하나의 이 차용증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따로 지분 증권. 자 이거는 그냥요 이 증권이 지분 형태예요. 왜? 내 걸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로 부동산 증권. 그래서 그게 제목이 부동산 증권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특히 이제 이게 보금자리론이고 아까 주택연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리츠는 이제 활성화 시키려는다는 거,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잘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금융의 마지막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386입니다. 386 가시면은, 자, 386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개발 금융에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별표 하나. 땡이야. 자,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 다음에 할 거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의의까지만 갈게요. 의의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금융은 뭐냐면 사업상이 담보예요. 자,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이건 의의만 가져가시는데. 자, 들어갑니다. 그, 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로 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논산하고 이제 그 철안과 논산 고속도로라든지 인천공항 가면 고속도로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SOC 사업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자 유치를 해요. 그럼 인천공항에 만약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톨게이트비를 안 받아요? 톨게이트비를 나중에 받아요. 받죠? 그럼 수익성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 그래서 고속도로나 우리가 나중에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성이 있어요. 그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위험합니다. 해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염두에 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사업주로서 이 사업을 참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사업을 입찰해서 낙찰받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우리 사업주가 되면서 이 포스코가 시행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물적이나 신용을 담보로 가지 않아요. 담보로 가지 않고 미래의 현금은 사업성으로 갑니다. 그럼 안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해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죠. 그래서 얘한테 불안하니까 너 PF 회사를 설립해. 이게 독립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라 그래요. 그럼 완전히 그냥입니까? 분리가 됩니까? 그럼 서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 그래서 대주단이라는 거는 제1금융권과 여러 은행이 참여해서 얘한테 자금을 줍니다. 자, 소규모겠어요? 이건 대규모 사업이겠어요. 대규모고, 단기 사업이겠어요? 장기 사업이겠어요? 장기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로 달리게 되면은 그됩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죠. 그럼 이거를 얘한테 원리금을 상환하죠. 그죠? 그래서 요번 과정은, 자, 이건 물적 담보입니까? 앞으로의 사업성이 담보입니까? 사업성이 담보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자, 지금 의의로 갑니다. 자, 1번. 자, 두 번째 미쳐 보세요.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나중에 톨게이트비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걸 자산으로, 그 담보로 간다는 거죠. 이 지금 물적 담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2번에 둥근 곳이 맨 밑에. 자,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2번. 자, 은행은 금융기관이 지금 SOC 같은 게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뭐냐면 도로나 이런 철도 같은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항만이나 고속도로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건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장기입니다. 그런 사업성의 장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줘요. 금융기법이. 그렇다면 일종의 공동사업으로서 이는 아까 사업주가 포스코입니다. 아까 포스코와 별도로 설립했다 그랬죠. 회사를. 금융이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자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을 근거로 하는 일반 금융과는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의 신용보다는 특정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근거로 가요. 그래서 공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 가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런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천공항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PF를 익히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있죠. 그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들어요. 그죠? 뛰어들어서 얘한테 뛰어들라고 하죠. 근데 보통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도 짓습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부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 네가 하지 말고 독립된 회사를 만들라 그래요. 그럼 그냥이요 완전히 분리가 돼요.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적이나 신용담보다 앞으로의 사업성이 담보다 미래 현금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자, 소규모야 대규모야 장기 사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셔서 이 PF라는 걸 그냥 느낌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실 게 일단은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는 소비금융이죠. 네, 이건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죠. 예? 개발금융에 들어갑니다. 아까 리츠 같은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LTV와 DTI 중에서 작은 금액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고정금리와 변동이 있고 그냥 이런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한 자, 몇 년 거치가 지나면 상한을 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게 그냥입니까? 보금자리론입니까?
그다음에 영목이진원이라는 주택연금을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제도가 지금 몇 차 시작한 거 몇 차가 있어요? 2차. 그럼 2차가 활성화돼야 이 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얘가 또 지급보증 안정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MBS, MBS, ABS는 따로 채권형 증권. 자,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얘가 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죠? 왜? 얘가 지금 얘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얘가 갚아나가야 돼요. 이자를 묻는 거죠. 안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엄두 보세요. 내가 개발회사예요. 그럼 내가 남한테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럼 사채나 채권을 발행하죠. 그건 지분금융이었어요? 그건 부채금융이었어요? 난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한다는데 내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내 주식을 팝니까? 지분금융이죠. 니츠라는 주식은 내 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금융이라는 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부동산도 증권화시킵니까?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은행을 다이렉트 붙는 게 아니라 사업주를 여기 뛰어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조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건 소규모다 대규모다 단기예요 장기예요. 그럼 지네들 돈을 안 주고 민자 유치를 해요. 그래서 포스코한테 전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가만히 있어봐. 정부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뭐예요? 그래서 요 사업성에 투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근데 은행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여러 가지 보증을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PF로 가다 보니까 이 PF도 하나의 그 개발금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이제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PF를 또 대형 건설사한테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개발금융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쉽죠.